아이돌처럼 걱정스러운 멤버들. 아이라인이 지운 그의 페이스. 지금 공개합니다. 돌아주세요! 자, 지코는 자, 과연? 과연? 에이, 가렸어요. 아, 뭐야! 가려. 둘, 셋! 자, 아이돌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 누구세요?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처음 뵙겠습니다. 괜찮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라비 지코입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엄마 밥 좀 주세요. 뭔가 영훈이 좀 빠져나간 듯한, 많이 빠져나죠. 반쪽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 모습이군요. 그래도 멋져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블라비 화이팅! 한밤의 TVN에 화이팅! 이제 남자분들도 네. 다 아셨네요. 이 아이라인의 위력을. 네. 네. 윤태현 씨도 오늘. 다크서클. 뭐라고요? 저도 대기실에서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네. 이렇게 좀 뽀얘졌습니다. 네. 감쪽같이 잘하셨네요. 아주 눈이 탱탱해 보여요. 정말 별걸 다 가지고 칭찬을 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조용구 씨. 네, 이 가을밤과 딱 어울리는 취재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정열의 디바 패티김의 명곡과 함께하는 스페셜 굿바이 인터뷰. 흰색 머리와 호피 원피스 그리고 빨간 머플러를 우아하게 매치하고 멋진 몸매로 나타나셨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떨리는 손으로 처음 마이크를 잡았던 20살. 55년이 흐른 지금 이제 그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 패티 김씨입니다. 이야. 선생님, 근데 키가 상당히 크세요. 아유, 그럼 나 키 큰 거 몰랐어? 이야. 이렇게 딱. 와, 선생님. 영구 씨. 네,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그래. 예. 제 나이 다 아시잖아요. 뭐 어떤 거는. 연세가 올해 이제 네. 60 넘으셨죠? 60간 넘었어. 75세라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뭐 주름 안 보인다 그러지만 네, 네. 어떻게 75세에 주름이 없겠어요. 있지. 그런데 네. 그것도 아름답게 받아들이려고 그래. 작년 2012년 2월 15일 날 은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때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죠.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은퇴라는 그 말에 너무들 깜짝 놀라신 예, 예.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은퇴만 공연을 기억을 하세요. 은퇴 발표하면서 내가 이제 1년을 순회 공연을 하고 내년 13년에 이제 마지막 공연을 합니다. 분명히 그거를 같이 발표했어요. 55년에 종집을 찍는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한밤의 TVN의 인터뷰가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어떡해. 눈물 나겠다. 진짜 이제 마지막이네요. 아직도 소녀 같아. 굉장히 마음 좀 쓰리죠. 쓰릴 수밖에. 나의 내 인생의 네. 거의 전부였는데. 그쵸? 음악이 인생의 전부였던 패트김.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 소녀는 무대에 오르길 꿈꿨습니다. 늘 진하다. 20살 꿈은 이루어졌고 그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옛날 생각이 많이 나시네요. 참 패티 대단했다. 열심히 살았다. 네.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다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호주에 있는 대중 가수가 서지 않았던 곳에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선 예. 그 최초 그 자부심 최초 네. 최초 네. 일본 정부가 초청한 최초의 한국 가수 대중 가수 최초 리사이틀 공연 최초로 개인 이름을 내건 패티김 쇼 진행 한국 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 홀 공연 수많은 최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수 패티김 이제. 그녀의 음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내 favorite. 진짜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가을하고 진짜 어울리는 노래네요. 난 노래방 같은데 잘 안 가요. 근데 하여튼 우연한 게 가야 됐어. 뭐. 그래서 초호했더니 54점. 54점. 그러고 또 기계가 얘기도 하대. 노래에 소질이 없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오 마이 갓. 그 이후로 다시 안 가요. 그녀의 음악 인생에는 많은 이별이
있었습니다.